큰 소리가 나기 때문에 음량을 조절해 주세요. 네, 종료했습니다. 공포 표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공포에 약하신 분은 하지 마십시오. 할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것도 약반 엔딩이 있는지는. 뭐야. 앞으로 간다. 왼쪽으로 간다. 오른쪽으로 간다. 뒤로 간다. 오, 이거는 입체야? 여태까지는 한 방향이었는데 요건 입체네요. 소리가 좀 큰가요? 소리 조금 줄일까요? 괜찮죠? 앞으로 간다. 전봇대. 으? 전봇대가 나오면 으? 여긴 막혔어. 전화기가 있네요. 들어간다. 들어가야지. 뭐 이거는 뭐 가는 갈 길이 없는데 여기서 그냥 바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전화한다. 10엔 동전을 사용하. 동전을 써야 돼? 돈도 없는데? 일단 전화해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뭐야? 저장하는 거였어? 여보세요? 끝이야? 어디로 가야 돼? 어, 뭐야? 괜찮으세요? 어? 뭐야, 이 팔? 병인가? 근데 무슨 냄새가 나는데? 무슨 냄새지? 안 만지는 게 좋겠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경찰관과 구급차 불러올게요. 아이, 전화 고자 빨리. 무서워 무서워. 일단 벗어나자 여기. 아이, 또 왜 이리로 왔어? 전화 들어간다. 긴급 다이얼로. 그렇지, 긴급 다이얼은 돈이 안 들지. 여보세요. 맨션 앞에 사람이 쓰러져서. 장소는요? 유자님 어서오세요. 콘솔님 어서오세요. 뭐야, 한 거야? 다시 가보면 되나? 장소는 저장. 아우, 근데 이게, 오, 뭐야, 잠깐만. 지금 사람이 서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그죠? 사람이 서 있는 거 같은데? 오이, 뭐라? 일어나도 괜찮아요? 어이, 뭐하라고? 7 데미지를 입었다. 왼손을 사용한다, 오른손을 사용한다. 호흡이 0이 되면 사망한다. 사취가 진해질수록 죽기 쉬워집니다. 모습을 본다. 도망갈 방향 키를. 7 데미지, 뭐야. 모습을 본다! 방향키를! 어, 물리쳤다! 뭐야, 이 사람! 죽었어. 위험해! 도망치자! 왜 도망쳐? 정당방이잖아. 도망치자. 근데 경찰차는 왜 안 옴? 어? 아오, 물리친다. 어, 그렇지. 차. 빗물로 피를 씻어내자.
냄새가 빠지지 않아. 뭐야 이 냄새. 피가 아닌 거였어. 좀 더 까무잡잡해. 불길한 느낌 냄새다. 전등이 있는 방향으로 진행해 주세요. 전등. 열어본다. 이거 진짜 이제 이날 폰은 제대로 그냥 게임 분위기인데? 오케이. 주변 지도. 그럼 일로 가야겠네? 경찰관이 왔을 거야. 그러게, 오늘 일찍 자긴 글렀네요. 이거 근데 되게 복잡하다. 길이. 무섭이 보고 싶다고 징징댄다고요? 냄새가 진해졌어. 무섭이야? 무섭이 어딨냐? 자, 여기 있습니다. 네, 됐죠? 안녕하세요. 저 게임 계속 해볼게요. 뭐야? 헤이, 야, 무게가 부서졌어. 나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전화박스에 들어가면 호흡이 회복된다. 전화박스 어딨어, 전화박스. 여기 뭐야? 이 아이를 찾고 있습니다. 행방불명 당시 상황은 1999년 8월 3일 오후 4시쯤 집에 있다가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산토리 카나양. 행방불명 당시의 복장에 신장은 138cm. 아까 그 시체예요? 그럴 수도 있고. 공중전화다. 야야, 나 도망. 들어가. 어메. 돈 없잖아. 체력은 회복된 건가? 체력은 회복된 건가? 어디로 가야 돼? 슈발 뭐야 이놈. 그래, 경찰. 아까 부른 경찰관이 왔을 거야. 내 이웃날입니다. 맨션에 돌아가자. 여자가 쓰러져 있는 곳에 맨션이 있다. 응? 이런 길이었나? 뭐야? 들어가! 진짜! 다행히 바로 옆에 공중전화 박스가 있지. 경찰관이신가요? 이상한 여자가 쫓기고 있어요. 이상한 여자한테겠지. 어? 이 썩은 냄새. 그냥 빙빙 돌고 있는 거야, 저? 저
또 길치인가요? 목숨 걸고 도움을 청해야 돼. 좀비 게임 느낌. 어라? 맨션이 사라졌어. 사라진 맨션을 부순다. 어떻게 부셔? 맨션을 어떻게 부셔? 맨션을 어떻게 부시라고? 나에게 그런 능력이? 뭐야 이거는? 사치 플러스 1? 야 여기 아까 뭐 아이템 있었는데? 사치만 나에게, 넌 나에게 사치를 주었어. 너무 어렵다 길이. 찾았다. 낫. 새로운 길로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서 자 끝까지 한번 가볼게. 나에겐 낫이 있다고. 가지. 하나이님 어서 오세요. 따다다. 맞니? 아 나 왜 길치인지? 왜 왔던 덴데? 찾았다. 맨션이 이런 장소에? 아 왔던 길도 다시 보자 하군요. 전기가 안 들어와지. 안으로 들어왔어. TV 좀 볼까? 아니 TV도 안 켜져. 잘까? 자면 원래 자면 세이브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모든 RPG의 정석. 이건 꿈이 아닌 거야? 맨션의 장소가 바뀐 건가? 있을 수 없다. 좀비도 덮쳐오고 현실처럼 느껴지는 꿈이다. 잔다. 이 와중에 자다니. 촉촉촉님 어서오세요. 일어나. 아 뭐야. 야 잔다 했으면 자야지. 또 눈을 감는다 해야 돼? 하나하나 눈까지 덮어줘야 돼? 눈 감겨줘야 돼 내가? 뭐 덜컹거려. 섬세한 게임. 극사실주의. 누군가 들어왔다. 아니 뭘 죄송해요. 늦게 올 수도 있죠. 각자의 생활이 있는데. 또 자? 이제 일어나야겠죠? 잘까요? 일어날까요? 일어나야지. 누구야? 분명히 누구 들어왔는데? TV는 안 켜지고. 방 안에 있자. 나가지도 말래. 책상에서 이상한 점은 없어. 어? 침대 위에 뭐가 있다. 뭐야 이거. 부금이 없으니까 심심하네요. 개인적인 부금 하나 깔아놓을게요. 편지? 열어본다. 끌려 들어온 분에게 1999년 7월 4일 이 공간은 죽은 자의 원한에 의해 형성된
폐쇄된 공간이다. 아침이 안 오면 비가 그칠 일도 없다. 1999년 7월 2일 그 원령이 죽은 때로 멈춰버린 세계다. 원령은 사람을 자신의 땅에 끌고 와 시체 냄새로 인해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버린다. 이 세계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협력자가 필요하다. 내가 있는 맨션은 건물처럼 이 공간에 끌려 들어왔다.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분이여, 무사히 내가 있는 곳까지 오셨으면 합니다. 오. 원령이 사람을 자신의 땅으로 끌고 와서 시체 냄새로 다른 사람으로 바꿔버린다. 그럼 내가 바뀐 거네? 시체 냄새로 인해서 내가 바뀐 건가요? 협력자가 필요하고. 아, 눈뽕! 번쩍번쩍하니까 눈 아프네요. 그러니까요. 어딨나요? 어디 있는지를 알려줘야지. 뭐야 이거? 1999년 7월 2일에서 시간이 멈췄다고. 누가 이런 짓을. 오, 목고님. 오, 해석 감사합니다. 이은날 시리즈 우리 1, 2, 3편 다 했었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다 사라졌는데 그 사람들이 다 이 세계로 들어온 것 같다고. 그럴듯한데요. 이제 자자. 이제 자제요. 와, 편지도 읽었으니 이제 자볼까? 다음날 오, 다음날에서 음이 은으로 바뀌는. 부금도 때마침 다시 시작했어. 주방에서 식칼을 또 난데없이 발견했습니다. 그래, 식칼은? 식칼은 오른손에 들어야 제맛이지. 계속 날이 밝지 않아. 정말 여기가 멈춘 세계야? 아, 집에서 뭐 하나 했더니 또 밖으로 나왔어요. 어? 전화벨이 울려. 무섭게. 어, 전화다. 전화를 받는다. 여보세요? 에? 뭐라고 말했어? 누군가 문을 두드리고 있어. 와, 깜놀했네요. 오, 바뀌었어. 아까 그 얘기했죠? 그럼 방금 나왔던? 바뀌었어, 다. 이렇게. 절망적이네요. 전화벨이 또 울렸어, 전화벨. 전화. 전화 어디 있어? 아, 도망. 딸랄랄랄랄랄라. 아들 랄랄랄랄랄라. 딸랄랄랄랄랄라. 아들 랄랄랄랄랄라. 네, 아들, 딸 구별 없이 낳아야 됩니다. 열어본다. 헤매기 시작하고 5일째, 1999년 7월 9일. 5일 전 공중전화가 울려서 맨션 밖으로 나온 나는 어느샌가 이 세계에 끌려 들어왔다. 전화의 주인은 무서운 소리로 유키에라고 자신의 이름을 말했다. 유키에. 며칠 전에 행방불명이 된 여자와 동일한 이름이다. 뉴스에서도 보도됐다.
그녀가 원한 섞인 귀신이 되어 시체 냄새를 풍기는 존재가 됐다는 건가? 대체 왜? 유키, 유키? 이 사람도 전화 소리에 끌려간 건가? 나랑 똑같은 처지인가? 아니 근데 날이 밝지 않는데 며칠이 지났는지 어떻게 알지? 여보세요? 저게 유키야라고 하는 건가요? 유키... 이런 건가? 거짓말쟁이? 아, 거짓말쟁이라고 했대요. 거짓말쟁이... 누가 거짓말을 했... 이게 그럼 거짓말이란 소린가? 오, 사건은 난항에 빠졌습니다. 어? 뭔가 배경음악이 바뀌었어. 배경음악이 나와. 어, 그렇지. 여기서 저장. 그만해야지.